오늘은 제가 암 환자의 혈액을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병은 사실 여러분들의 그 여러 가지 요인에서 생길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소화관에서부터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위장 안에서 발효가 일어날 때 그때 인체의 약한 곳이 그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질병의 원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병의 원인을 부절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혈액을 빠르게 바꾸는 방법. 첫 번째, 꿀 디톡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꿀은 특별히 소화관의 여러 노력 없이 아주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꿀을 가지고 디톡스를 하는 방법은 크게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꿀을 이용한 디톡스는 가장 손쉽고 그리고 가장 빠른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혈액이 아주 빠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이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한 것 중에 하나 저는 디톡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마르셨거나 항암 치료를 하셨거나 어떤 그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선택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혈액을 빠르게 바꾸는 방법 두 번째, 두끼 식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세 번 식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식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끼 식사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두끼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질병을 치료하는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특별히 여러분의 혈액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집니다. 혈액을 빠르게 바꾸는 방법 중에 현미 식사를 추천드립니다. 특별히 현미를 꼭꼭 씹어 드시게 되면 타액이 분비되고 그 좋은 타액이 나와서 우리 몸의 혈액을 굉장히 빠르게 좋은 혈액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때때로 현미식을 잘 해도 몸이 좋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아주 많이 봅니다. 디톡스를 하기 힘들거나 디톡스를 할 수 없을 때 현미 식사를 잘 하는 것도 저는 디톡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현미 식사를 하실 때 빨리 씹어서 삼키기보다는 천천히 그리고 오래 많은 타액과 함께 삼키시기 바랍니다. 현미식을 하실 때 현미를 충분히 드시는 거 추천드리는데요. 그 현미를 꼭꼭 오래 씹어 드시면 혈액을 바꾸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하게 하고 혈액을 빠르게 바꿔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고 특히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산소가 여러분들의 혈액을 굉장히 빠르게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물 마시기인데요. 이 물은 최고의 이뇨제이며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축복의 물질입니다. 깨끗하고 좋은 물을 잘 마시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혈액이 바뀝니다. 특별히 물만 잘 마셔도 병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물을 하루 한 1.5에서 2리터 가량의 물을 충분히 마셔준다면 몸의 조직이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킬 수 있고 암에 걸린 암 환우분들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혈액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좋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좋은 혈액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액은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혈액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암이나 기타 질병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혈액은 파손된 몸을 복구하고 몸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특별히 혈액이 합당한 음식물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그 혈액은 여러분들의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 혈액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 특별히 암 환자라면 반드시 혈액을 바꿔야 되는데요. 이 혈액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실천하셔서 좋은 혈액을 만드시고 더 건강한 몸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